시아나 KO 지부장 징계월로 투쟁을 하고 복직을 했고 이제 이걸로 이제 마지막 정년을 지부장이기 이전에 저는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청소노동자로서 당당하게 정년을 했잖아. 그래서 이것도 청소노동자로서의 마지막,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노조의 그 지부장으로서, KO 지부장으로서의 마지막. 이 투쟁 조끼를 몇 년을 입었는지, 이 투쟁 조끼. 이걸 나가실 때마다 계속 입으셨던. 예, 이걸 투쟁하면서 계속 이걸 입었죠. 그 흔히 말하는 노동자의 작업복은 또 그냥 일반 옷이 아니잖아요. 나의 삶과 노동, 이런 것들이 그냥 배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그 늘 땀에 젖어 있는 작업복이잖아요. 예, 이런 게 굉장히 이게 그냥 뭔가 내가 이거를 버릴 수도 있는데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애착이 가는 그런 작업복인 거지. 나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마운 동지들께 그러고 속절없이 세월만 가니 그 세월 앞에 제 정년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만나는 능수와 꽃이 지는 걸 보고 이제 곧 가을이구나 했고 어느 날 꽃은 지고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걸 보고 곧 정년이구나 했지요. 이제 새벽 4시에 알람은 울리지 않을 것이며 밤잠을 설치지도 늦은 시간 11시 3분 차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뛰지도 않을 것이며 늦은 밤 택시를 타지 않아도 되는 정년입니다. 그리고 해고 기간을 더해서 9년하고도 4개월을 KO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긴 세월이었지요. 그런데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코로나19로 해고되었다가 800여일 만에 복직이 되었던 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지요. 뭐 이렇게 쭉 썼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뭐 힘이 들고 지치고 뭐 손 놓고 싶어질 때도 있었지만 연대와 사랑으로 제 곁을 지켜준 동지들이 있어 승리할 수 있었고 또 복직을 해서 정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고 이런 거지. 지금까지 저는 이거였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지만 코로나19로 부당하게 해고되어 투쟁하며 만난 동지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이제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동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뭐 투쟁도 함께 했고 복직도 함께 했고 정년도 함께 해준 동지들 곁에 있으니 뭐 더없이 행복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정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 저는 이제 이런 게 그 그냥 뭐 정년은 그냥 이게 어떤 노동은 잠시 끝이지만 뭐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잠시 뭐 아시아 KO에서는 뭐 떠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뭐 제 인생 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이제 동지들에게 불러주면서 그냥 제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길에 이제 제가 이제 발길을 보태겠다 막 이런 거는 또 저도 또 어떤 일을 하든 뭐 그냥 연대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노동자는 뭐 흔히 말하는 노동자는 힘이 없고 뭐 너네들은 뭐 어떤 우리가 가진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다라는 흔한 말이지만 노동자라는 그 단어에 굉장한 나는 힘이 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감히 그 누가 넘볼 수 없는 노동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이 굉장히 난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 노동자. 그래서 전 노동자라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투쟁하면서 진짜 그냥 뭐 어느 나라의 뭐 어떤 감염병이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일로 노동자를 필요할 때 막 쓰고 노예처럼 부려먹다 함부로 너네들이 필요 없으니까 자기들 맘대로 뭐 아무런 대책 없이 뭐 그냥 자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나는 잘려도 돼 뭐 나는 근데 저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를 끝까지 싸워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아 노동자도 끝까지 싸우면 자본가를 이길 수 있겠다 어떤 그래서 그 힘든 싸움이지만 아, 또 다른 노동자에게 해고된 노동자 뭐 나나 이런 노동자들에게 제가 우리 KU 지부가 싸워서 이런 판례를 남기고 이런 걸로 그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싸우는 과정에서 많이 생각을 한 거죠 더 깊게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었고 그런데 다행인지 나름대로 이게 다 이기고 있었어요 뭐 진호의 중노의 횡령 다 이겼잖아요 그랬을 때 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아 이렇게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이런 승리를 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 소수 노조였잖아 몇 명 안 되는 근데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민단체 뭐 노조 뭐 전체 이게 KO의 그 부당한 해고를 바라보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뭐 진짜 연대해 준다는 그 연대의 힘이 엄청 컸어요 저는 정말 또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항상 정말 든든한 백이 우리 연대의 힘이라는 거지 노동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력 같은 거라는 거지 그게 힘이야 모으는 거 단결력 같은 거 그걸로 모든 걸 헤쳐나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굉장히 소중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